제가 느끼기에도 제 머리카락이 손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샴푸만 하고 거울로 봤는데 제가 집에서 하던 거랑 전혀 달라서 솔직히 좀 놀랐고 많이 좋네요. 그렇죠. 네.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일같이 드라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론으로 매직 드라이 하시고 하셨던 모발이에요. 근데 작년에 염색하고 펌을 하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그죠? 색깔도 약간 틀리고. 근데 이 부분은 또 버진이에요. 그러면서 곱슬이고. 그래서 자, 오늘은 저희의 피카 C라인을 가지고 제가 연화를 보고요. 다시 지금 저희 신제품이죠. 데미지 컨트롤로 해서 크리밍 하는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경화도 풀어주고 깨끗한 이물질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손상이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도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버진 있는 쪽에는 제가 이번에는 C2로 하겠습니다.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자, 믹스하는데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오늘은 좀 더 우리가 클리닉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데미지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전처리가 없다는 게 우리 피카의 장점이겠죠? 바로 모발에 펌젤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2차 열처리 하고요. 2차에서는 우리 피카의 유명하죠? 미친 연화라고 해서 pH 9.5짜리예요. C1.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걷어내기 위해서 신선한 펌젤을 이렇게 살짝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일 우리 아가씨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매직 고데기 하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연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원장님들이. 근데 저 지금처럼 미친 연화로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데미지가 심했던 모발인데, 자, 윤기도 짱짱하고, 네, 모발도 좋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리페어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데미지 컨트롤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한번 또 우리 미친 연화라 그러죠? 또 깊은 연화 어느 정도까지느냐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딱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할 거는 뭐냐면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래서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버진이지만 이 부분에는 염색하고 펌을 계속 했던 머리라 또 매일 아침마다 매직 드라이를 했던 머리예요. 그래서 손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그 피카의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래서 클리닉이에요. 그걸 해주시면 간단하면서도 큰 극대화돼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깨끗하게 미친 연화 파워 스프닝이라 해서 깊은 연화 후에 이렇게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5분 자연 방치 할 거예요. 15분 자연 방치 한 후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냥 천천히 도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미친 연화 후에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했어요. 그래서 15분 자연 방치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와, 지금요. 머리가 굉장히 통통해지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염색했다가 퇴색된 부분들이에요.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색깔을 찾는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네,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5분 제가 자연 방치 후에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크리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한번 또 만져보겠습니다. 와우, 좋죠? 네, 굉장히 뭐라죠? 매일같이 매직 드라이 했던 모발인데, 네, 끝이 막 풀어져요. 네,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통통하게 연화 후에 바로 저희 데미지 컨트롤을 놓고 했거든요. 네, 자,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나서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와우, 보이시나요? 네, 굉장하죠? 네,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피카의 C라인의 펌제와 데미지 컨트롤이 만나서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중화지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결계선 복부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48시간 이따 오셔가지고 지금 샴푸 했어요. 샴푸하고 네, 지금 보면 밑에가 약간 C컬 정도의 웨이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저희 곱슬이 다 펴졌어요. 예, 자,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 깨끗이 하고 나와서 그냥 건조했어요. 근데 데미지가 굉장히 있었던 모발인데 보이시나요? 지금 말리기만 했어요. 드라이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건조만 했어요. 그런데 되게 부드러우면서 네, 이 윤기가 보이시나요? 네, 굉장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데미지 컨트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 머리카락이 손상이 많았는데 이렇게 샴푸만 하고 거울로 봤는데 제가 집에서 하던 거랑 전혀 달라서 솔직히 좀 놀랐고 많이 좋네요.